자, 조 후보자 딸 문제뿐 아니라 이번에는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도 위조됐다. 이렇게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른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는 건데 주 의원은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는 모두 28장 발부됐습니다. 27장에는 직인이 없는데 유독 조국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양식이 다른 것이 오른쪽에 있는 인턴십 활동 증명서라는 양식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들의 인턴 증명서는 2015년 이후 발부된 유일한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2013년에 인턴을 했는데 2017년 로스쿨 접수 시점에 맞춰 증명서가 발급된 점도 미심쩍은 정황이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에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인턴 활동 없이 증명서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서울대 한인섭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을 포기할 경우 법무장관 후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측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